형수 목소리, 쇼츠 목소리 섞어서 Q&A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프로필 본인인지 궁금하다! 네, 접니다.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여러 포즈로 찍었는데 뭔가 옷 입은 것도 어색하고 손모양도 어색하고 해서 앞치마를 착용하고 찍었습니다. 저랑 다른가요? 똑같죠? 편집은 누가 하는지... 아, 아니지. 편집은 누가 하는지 궁금하다! 제가 합니다. 얼굴 공개 생각 없는지 알고 싶다! 네, 생각 없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거를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 모르세요. 그래서 얼굴 공개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아는 사람이 손에 꼽아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만 합니다. 설거지 누가 하는지 궁금하다! 영상 찍고 제가 합니다. 설거지 해야죠. 설거지도 이 유튜브를 찍는 거에 포함입니다. 설거지를 안 하면 다음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가장 맛있었던 빵! 이건 물어보실 때마다 바뀌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소금빵이 정말 맛있었어요. 유튜브 하면서 베이킹 점인지 알고 싶다! 핫케이크는 해봤는데 그것도 포함인가요? 그게 아니면 호떡 믹스도 해봤는데 이렇게 오븐 써서 만드는 베이킹은 처음입니다. 본격적으로 약간 하는 느낌... 본격? 네, 처음입니다. 왜 이런 목소리 쓰는지 궁금하다! 제가 처음에는 이런 목소리를 안 했어요. 목소리에 변화를 안 주고 그냥 일반 이런 목소리로 했는데 좋아하지를 않으니까 그거에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컨셉을 변화를 주려다가 이런 목소리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보시면 처음에 없었던 이런! 이런 뭐 이런 여러 종류의 것들을 제가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장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목소리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업 궁금하다! 자세하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 물건 팝니다. 유튜브 시작하게 된 이유! 돈 벌어볼... 채널명이 왜 아침밥 차려주는 남편인지 대답해라! 유튜브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제가 가족 아침밥을 매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요리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영상만 찍으면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리팬다? 아밤남이 낫죠? 이게 원래 채널명대로 하면 아차남이잖아요. 근데 아밤남이 된 이유가 집에 계신 분께서 아밤남으로 하라고 해서 왜? 하다가 한번 유튜브 쪽에 검색을 해봤는데 아차남이라고 치면 자동차나 뭐 다른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거 아밤남으로 했습니다. 베이킹 전공인지 궁금하다! 아니요, 저는 베이킹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유튜브 시작하면서 요리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베이킹도 더 많이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아침밥이라든지 이런 요리들은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메뉴가 다양하다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되게 단순했는데 아무래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매일 비슷한 거를 할 순 없잖아요. 계속 하면서 유튜브 속에서 요리가 늘고 있습니다. 느는 거 맞나? 이런! 빵도 많이 먹는데 운동도 하는지 궁금하다! 운동은 지금 헬스하고 있고요. 주 5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면 한 50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요리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매일 먹잖아요. 빵도 매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체중은 늘지 않았고요. 왜냐면 제가 만들기는 하는데 저녁을 잘 안 챙겨 먹고 그랬거든요. 그냥 빵 간단하게 먹고 저녁 안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식생활이 불규칙해서 아침 점심은 먹었습니다. 저녁이 좀 불규칙해서 살이 오히려 막 빠지더라고요. 근데 아마 근육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헬스를 시작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를 시작하고 나서 살이 막 다시 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빵을 먹고 막 이러면서 찌우다 보니까 단백질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근육보다 다른 게 또 찌지 않았나 싶어서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MBTI 뭔지 대답해라! 저 ISTJ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해봤는데도 ISTJ였습니다. T적인 게 있는데 F적인? 공감을 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리 맛없는데 맛있다고 한 적 궁금하다!
요리가 맛없으면 맛없다고 합니다. 아마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시다 보면 제가 중간중간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맛에 대해서 항상 똑같이 하진 않고 중간중간에 영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요. 계량하는지 궁금하다! 영상을 보시면 계량하는 게 안 나와 있으면 계량을 안 한 겁니다. 근데 보통 제가 요즘에 올라오는 영상들은 다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뭐 계량을 했다고 나오거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그건 계량을 한 겁니다. 주먹 계량은 빼고요. 베이킹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아마 그 유튜브에 보시면 빵을 먹고 싶은데 밀가루밖에 없다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 영상 보시면 재료들을 찾아가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눈에 보이는 거 가져다가 이제 만드는데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이 영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빵이 먹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재료가 없어도 대체하면서 그냥 제가 되는 대로 만들어서 먹는 그 과정을 찍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베이킹 하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나 다 저를 많이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다가 하면서 빵을 이제 중간중간에 만들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침 밥을 만들고 중간중간에 간식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그런 영상들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차 아침밥 비중이 줄어들고 간식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니 멋대로 만드는지 궁금하다! 이게 제가 요리를 레시피를 알려주지도 않고 요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들이 일단 없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뭐 베이킹을 한다고 하면 뭐 바닐라 익스트랙 이런 게 집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도구도 없고 그러면 그거를 대체하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제가 먹을 건데 컨셉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일상생활이 없으면 주로 대체해서 넣거든요. 요리도 똑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더 이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더 재밌어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저의 기본적인 성향도 있고요. 없으면 대체, 이거 없으면 안 만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없으면 그냥 대체해서 만드는 거예요. 부족해도 만들고 매일매일 내가 도전하고 새로운 것도 먹고 너무 맛있으면 다음에 좀 더 재료 준비됐을 때 다시 한번 또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레몬즙 사랑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레몬즙은요 처음에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으라고 하는데 바닐라 익스트랙 대신 바나나를 넣었어요. 제가 바닐라 익스트랙이 없으니까 뭐라도 넣자 해서 바나나를 넣은 건데 그냥 순전히 대체입니다. 똑같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레몬즙도 그런 이유와 똑같습니다. 레몬즙도 바닐라 익스트랙이 없으니까 레몬즙 넣고. 근데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바닐라 익스트랙이 계란의 비린내를 잡아주는데 레몬즙도 잡아주는데 알고 넣은 거냐? 제가 뭐 알고 넣진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재료 넣은 겁니다. 반죽미는 팁 알려줘라! 이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기준에서는 저는 이 손바닥보다는 뼈 쪽 있죠. 손바닥이랑 손목뼈 이쪽으로 밉니다. 그냥 밀어요. 이걸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게 팁일까요? 팁은 전문가에게? 제가 이런 거 말고 꿀팁을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영상에서 잘 참고하세요. 꼭 요리해보고 싶은 음식이 있나 궁금하다! 찹쌀 도넛 있잖아요. 동그란 도넛, 대왕 찹쌀 도넛, 그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정확한 뭐 레시피나 이런 게 보이지를 않아서 어떤 느낌인지를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도넛을 예전에 작은 도넛 만들다가 탱탱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름에 튀기는 그런 걸 잘 못해서 한 번쯤 대왕 도넛을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나이 궁금하다! 제가 가끔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 할 때도 이 나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 형, 이런 오빠, 이런 동생, 이런 아저씨, 이런 할머니 이 손 이건 아니구나. 근데 저의 나이를 각자 다들 여러 가지 나이대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 다르게. 그래서 나이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서로 저도 나이를 알면 오히려 그 캐릭터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제빵 중 3학년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어? 이러지 않아요? 뭐야? 그죠? 제가 형님 누나들 저 제빵 중 3학년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나이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는 걸로 해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이런! 하실 것 같은데 혹시 군인? 아니요 군인 아닙니다. 목소리가 이런! 충성! 막 이런 약간 다! 막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군인은 아닙니다. 제널맹처럼 정말 결혼했는지 궁금하다! 여러분 저는 정말 아침밥 차려주는 남편이에요. 아침밥 차려주다가 아침밥 차려주는 남편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된 거고요. 결혼했습니다. 예전 영상에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영상을 이유가 있어서 회원제 영상으로 바꿨는데 있었습니다. 주변 맛평가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매일 만들다 보니까 이 음식들을 저 혼자 다 소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눠주거나 함께 같이 있는 가족이 먹거나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을 제가 영상에 남깁니다. 그래서 저의 맛평가일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맛평가일 때도 있습니다. 먹어보고 어떤지 얘기해줘 라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 영상에 제가 평가를 그 표현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아이가 요즘도 빵 가져가는지 궁금하다! 요즘에는 빵을 먹고 싶을 때 옆에 쓱 옆에 조용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다고 그러면 제가 빵을 조금 줍니다. 지금은 몰래 손을 뻗어서 가져가진 않아요. 그때는 손을 뻗어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기다려줍니다. Q&A를 준비하면서 질문들을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예전 생각도 나고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10만 구독자가 돼서 이렇게 상상만 했던 Q&A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케이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10만 기념으로 만든 블루베리 케이크입니다. 어때요? 이것도 맛평가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제가 이걸 먹어봤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맛있지? 감사합니다, 여러분.